오. 첫포인트가 15분밖에 안 걸리네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달봉입니다. 무창포에 왔어요. 무창포 체이스 낚시 무키호입니다. 오, 백조기가 이렇게 인기 있는 어종이었는지. 18인 선배 만석입니다. 재밌게 즐겁게 열심히 하다가 가겠습니다. 우선은 좀 생각보다 할 것 같으니까 멀미 하시는 분들 멀미 하시고 멀미 하죠? 심하신 분들은 아 그게 아니고 아이 잡으세요 그러면. 아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송태 이것 좀 손목 좀 보여줘봐. 자, 저희 발열 체크하고 들어왔습니다. 발열 체크하면 띠 주세요. 밤 한 11시 반 이때쯤에 도착했는데 깜짝 놀랐어. 어? 창훈아, 너 언제 탔냐? 너 체비해주느라고 못 봤어. 우린 여기 앞자리 섰어. 이거 두 개 사왔어요? 세 개야. 세 개? 모자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하나씩밖에 안 잡거든. 근데 여기 선장님이 좀 갖고 타시는 것 같아. 아빠. 가서 채비하라면 힘들어. 지금 해야 돼. 알았어. 두 가지 보였네. 이거를 한 통에 다 하려고 했더니 안 되겠다. 생각보다 지형이 많네. 많다. 그리고 말씀드린 게 있는데 선수에서 하시는 분들은 제가 온라인 작업 아니라고 올라가서 하시는 분들은 물이 안 나와요 지금. 아이스박스나 바가지 물을 퍼가지고 드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앞에만. 예. 뚜껑 덮고서 이렇게 흔들어. 아니 이게 아빠가 할게. 자, 채비 아들 외수질 한다 그랬지. 추 좀 꺼내줘. 벌써? 와. 요. 와, 늦춰봐서 나와. 오, 시야 좋다. 나도 궁금한데. 시야 좀 보고. 나 배수 물량은 말해줘. 자, 루키오 선장님이세요. 예. 아, 헌칠하시고 잘생기셨네. 아빠는 천천히 할 테니까 미끼 끼워. 끼우려고. 이거 손머리 좀 누르고. 추위 여기다 놓고. 자, 이제 아빠는 아빠대로 해. 어. 아이고. 자, 아들내미 오면. 조금 분주합니다. 백조기 저 원래 1년에 한 번 정도밖에 안 오는데 이 녀석이 원체 백조기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저 녀석이 다 먹었어요. 와, 구워 먹고 튀겨 먹고 하니까 없어. 이거 여기다 이렇게 걸어놓을게. 지금 빨리 내려야 돼. 뭘 빨리 내려 임마. 저는 두 바늘 채비 16호 오, 뭐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해봐. 미끼 확인해봐. 내리자마자 바로 미끼. 이 정도면 써도 되나? 성태, 스스로 한번 판단해봐. 쓸 수 있는지, 없는지. 이 써도 되겠다. 뭐 써. 장비는 쭈꾸미 됩니다. 쇼미더 추가. 릴은 솔티스타일 LP. 와, 창훈이 날려다니네. 오창훈 씨라고 열혈 구독자입니다. 이야, 허허, 아들내미도 한 마리 잡았네. 창훈아, 씨알 괜찮다. 보리멸 같은데? 보리멸 아니야. 오늘은 아들내미랑 둘 다 쭈꾸미 대회 갖고 왔어요. 왜냐면 유속이 낮아가지고, 느려가지고, 일물이라, 추를 가볍게 쓰니까, 오우, 첫 수다. 아들은 그렇게 크진 않네? 드랙 더 조절해야겠다. 나중에 이거부터 고기부터 갈무리 하는 거야. 그렇지. 릴이 이게 좌핸입니다. 자, 입질만 하고 마네. 바늘을 잡고 빼야 돼. 이거 왜 입질만 하고 마냐? 뭐야? 터졌어 아빠. 오늘 삽질하네. 터졌어. 이건 오늘 아빠 삽질하니까 아들이 많이 잡아야 되겠다. 야, 지금 이 피딩 때 잡아야 되는데. 길기로 왔다 던졌어? 쳤어. 여기 여기 바닥에 있어. 아이고, 아빠 거 작다.
그게 그런 채비가 바늘을 깊게 삼켜. 자식들이 계속 가는 거야. 자식들이? 자, 올려보세요. 바깥쪽 한 군데만 찍어보고 이동하겠습니다. 시야도 섞여 나오네. 이동하실 때 위에 계신 분들 안전 때문에 그러니까 좀 내려와 계시고 앞에 아이스박스에 시원한 모르고 그랑 있으니까 언제든지 꺼내주세요. 내려가자. 오케이. 그쪽으로 내려와. 그쪽. 자, 두 번째 포인트. 오늘 너울 없는 장판이었는데. 와, 뭐 백조기 전쟁이야? 내가 여기다 있네. 아들보단 좀 작겠지, 아빠가. 뒤에 나온다. 입질 왔어. 아빠는 한 마리 왔어. 오, 어, 작진 않아. 오, 오, 그래. 오, 크다, 이건. 보리멸 맞다. 오, 뭐야. 보리멸 아닌데? 헌태야, 그 쭈꾸미들라서 초리대가 얇아가지고, 손맛이 좋지. 오늘 백조기 출조를 한 번 더 온 이유입니다. 저 녀석 때문에 왔어요. 홍어랑 한 번 갔다 오고 아주 그냥 노래를 불러. 아이고, 추시즌 대비해서 좌핸들도 좀 해보려고 했더니 이게 잘 안 되네요. 아빠는 미끼 와기. 어, 미끼 괜찮은데? 와, 백조기 배 엄청 많이 떴다. 그냥 확 치시는데? 어우, 아, 아빠 입질 왔었는데. 입질하면 오늘 그냥 살짝 올려봐. 그럴까? 확 차지 말고? 아, 유혹하는 거지. 이따 채면 되지. 아, 좌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좌핸이 잘 안 되네요. 내 반찬. 우후후. 아들. 아, 너도 아까 뚜껑 좀 열어줘. 어? 뚜껑. 열어놔. 네. 어우, 염장하니까 믿게. 그러니까. 네. 아, 올려보세요. 장갑 껴. 어우, 안 되겠어. 리를 바꿔야지. 이 언제까지 계속 삽질할 수 없어. 아들 화이팅. 아빠 리를 바꾸길 때까지 열심히 해봐. 어, 뭔가 자꾸 머리에서 엉켜가지고 리를 바꿔야 되겠습니다. 어? 왜 안 나와? 히트야? 그래, 화이팅 할 줄 알았어. 아들, 아들이 아빠보다 낫다. 아, 아, 좀 살겠네. 그렇지. 어, 이제 시작됐어. 뭐 크진 않지만은. 조명 좀 입으세요. 단속 중이에요. 그리고 멀미 심하시면 저한테 오세요. 멀미약도 주시나 봐. 이리 와. 어, 아빠 입질 왔네. 어, 이쪽으로 잘 나와봐. 내려갔다가 다시 와봐. 안 돼. 그런 행동 되게 위험한 거예요. 어어. 또 한 마리 잡았어. 그럼 아빠가 이 정도지. 자. 그냥 이거 그대로 하면 돼? 응, 믿게 그대로 있어. 아, 아직은 어린애라 바늘이 여기에 끼웠는데 풀었습니다.
이런데 아빠가 그랬지? 정리가 제일 중요하다고. 밟아서 위험한 데는 이런 거 이동 경로하지 말고 우린 팀이니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 돼. 감사합니다. 오케이. 우린 팀이야 성태야. 뭐 줘 하면 바로 같이 주고 이렇게 하자. 내가 그 낚싯대 잡아서 이렇게 온 거야. 아니야 이건 아빠가 잡은 거야. 어 그렇지. 계속 나온다. 아 우리 왜 카운터기 안 갖고 왔지? 오 그 아빠 것보다 좀 크다. 야 넣으면 나온다. 어 이럴 땐 빨리빨리 내리는 게 중요해 성태야. 여기서는 지렁이를 병아리 눈꽃만 치면 붙이세요. 저기 좀 누르다가 물 바뀌면 올라갈게요. 병아리 눈꽃만 치우치라고 들었지? 아빠도 장갑 껴야 되겠다. 점액질이 너무 많다. 아치잖아. 아니 천천히 쳤어. 어? 이거 두 마리 아니면 조금 큰 놈이다. 어? 이거 두 마리 아니면 큰 놈이다. 이거 봐, 두 마리라고 그랬잖아. 어, 야. 라인을 보면서 해야지. 이럴 땐 라인을 풀려고 하지 말고 고기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라인을 푸는 거야. 메퉁이? 오, 메퉁이다. 오, 야, 사이즈 좋다. 요. 이제 여기서 이렇게 빼야겠어. 전에 그 천리길 너무 무서워. 그때 사이즈 컸는데. 그러게. 어, 와, 사이즈 좋다. 잘 나오네요. 잘 안 나온다. 선태야, 잘 나오는데? 뭐야? 뭐 하기만 하면 더블 히트야. 갑자기 더블 히트. 봤지? 외바늘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야. 싼 거리. 손이 빨라야 돼. 바닥만 너무 찍고 계시지 마시고 한번 들었다 놨다 살짝 이렇게 움직여도 보고 입질이 없으시면 지렁이도 방금 빼주시고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오, 씨알이 괜찮아. 내려주라고 제발. 성태야, 감상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넣으면 나오는 타이밍인데. 야, 왜 닫어? 아빠 잡았는데. 아빠 웜 좀 끼워볼까? 선장님이 주신 얼프 웜. 이게 액체가 냄새가 조금 심하긴 한데 지렁이 만지기 좀 싫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웜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입질이 좋을 때만. 10시 45분인가? 보령 기준으로? 그때까지 들물이야. 오, 이야. 힘새 좋다. 오, 달려있어. 아빠도. 너도 빨리 털어야 된다. 그렇지. 손으로 딱 잡으면 끝난 거야, 성태야. 어? 오. 야, 진짜 이거 쏙 엄청 나온다, 얘들. 어. 어우, 정신없다. 너무 잘 나오니까. 성태야, 힘들면 바늘 하나만 달아, 밑에. 아빠가 쓰던 거 있어. 그렇지. 맨 저쪽 거. 어. 어. 맨 저쪽 거. 어? 요거 씨알 좀 된다. 오. 뭔데? 뭔데? 오. 오. 웜에 나온다. 어? 와. 웜에 나왔어. 웜에는 크게 나오네. 그런가? 와. 웜에 큰 거 나왔어. 야. 이게 봐, 상태야. 어? 아, 저, 아, 씨, 아, 나 진짜. 아, 씨. 아, 씨, 거기다 앉아 있으면 안 되지. 아, 진짜. 내 반창고리를. 아, 미치겠네.
아우 손맛 좋았는데. 아. 난 반대라고 생각해. 아우 속상해. 아우 속상해. 아빠가 오늘 큰 놈을 잡겠어. 잠깐 올려보세요. 이거 여기 놓고 딱 앉아서 하는 거야. 딱 의자에 앉아가지고 내 자세가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좋은 조과가 나오는 거야. 아빠도 올라오네. 대가리부터 집어넣어 들어가더라고. 아까 꼬리부터 들어갔어. 좋은 생각이야. 그렇지? 그렇지. 혼자 입질 없을 때는 그런 거야. 부지런한 사람이 좁아도 좋다는 말이 딱 맞는 거야, 그게. 어이, 구독자님께서 음료수 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기는 씨알이 큰 데라고 하시네요. 선생님께서 씨알이 맘에 안 든다고 이쪽으로 좀 빠지셨습니다. 선태야, 바닥 확인하고 바로 들어야 돼. 그렇지? 바닥 끌고 가지 마시고 찍었다가 살짝 들어보고 들어오면서 계속 확인해 주셔야 돼요. 어제는 오랜만에 차에서 좀 잤습니다. 예, 제가 좀 약간 밤낮이 바뀌어가지고 잠을 못 잘까 그랬는데 잠이 좀 왔어요. 자, 오랜만에 한 마리 왔습니다. 오, 씨알이 커졌어. 이야. 아까 씨알 틀리죠, 밑에 거랑. 어우, 틀린데. 이야. 이야, 큽니다. 와. 으쌰. 갑자기 씨알이 확 커졌어요. 아우, 떨렸어. 떨렸어. 야, 우리 여기만 채워도 너 실컷 먹어. 아마 쭈꾸미 시즌 때쯤까지 먹을걸? 아빠, 약간 보리면 지어다니지. 이건 보리면이다. 오, 클 테니까. 야, 보리면도 이만하면 괜찮다, 야. 푸티 사이즈의 보리면. 이거 푸티 사이즈는 아니야. 그러니까. 푸티 사이즈의 그쪽인 줄 알았는데. 근데 그거 놓치면 안 돼. 이거 봐봐. 요만한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빠가 잡아보겠어. 응? 야, 이건 뭐냐? 장대인가? 메뚜기인가? 오, 장대? 장대 아닌데? 오, 그래. 이거 뭐 조그맣게 다뤄도 물어. 사이즈 좋아. 얘는 근데 이제 내 소거품 소리 아니야. 됐어. 아빠가 너무 세게 잡았어. 아빠. 응? 젓가락 가져왔어. 응. 아빠도 드실 거예요? 아니? 아빠는 안 드실 거예요? 아빠는 아들 먹는 게 더 좋아. 난 그럼 아빠 낚시 구경하면서 먹어야 돼. 그래. 젓가락 까? 응. 아빠는 신나게 잡아야지. 저래요, 선생님. 좋아요? 컵라면도 있고. 네? 컵라면도 있고. 저거 쌍거리도 막 올라와. 창훈이 막 쌍거리 잡았잖아. 선태야, 조심해야 된다. 후후 불어서. 많이 불어. 앞에서 이렇게 오는 게 진짜 많다. 괜찮아.
위에 보리멸. 응, 밑에 백쪽이. 잘 나온다. 백쪽이는 심심하지 않아야 돼. 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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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면 나와. 다행이다. 막 건져가려고 그랬지. 맞아. 방생하면 바로 물고 와. 아빠 이거 놀래미 조그만 거 방생해봤는데 바로 물고 가더라고. 내 주세요. 오 왔다 또. 가모 가모 가모. 괜찮아. 괜찮아, 놓쳐도 돼. 바늘 조심해, 바늘. 그렇지, 봐봐. 밟으면 안 되고, 톡톡 치는 거, 이렇게. 팍 쳐, 그냥. 그렇지. 그래, 그냥 팍 채는 거야. 오우, 씨야, 크다. 오우. 씨야, 큰 거라고, 저기. 우와. 예. 예, 예. 아, 근데, 선생님, 저희는 좋거든요, 솔직히? 이게요? 예. 아, 훨씬 잘 나와요. 아니, 이거 보세요. 막 쌍거리 나오고, 조 사장님 큰 거 잡으시고. 더 잘 나와요, 더 잘 나와요. 아, 배 자체가 막, 불도 못 볼 정도로 감아내야 돼요. 저희는 좋은데, 그지? 응. 왜 아빠 내리면 나오지? 그러니까, 어, 칭찬해줘서 고맙긴 한데 놓치지 않는 거 진짜 중요해. 챔질 확실하게 하는. 어허, 야 말하자마자 너 지금 자화자찬하려고 그 얘기한 거 있자샤. 아빠 칭찬해주려고 한 게 아니고. 아니? 딸려오면서 힘을 잃어. 그나마 사이즈 좀 낫네. 아, 하품을 못하게 하잖아. 너도 가끔 하품 해봐. 어, 이거 장대 같다? 오, 오랜만에. 오, 야. 성의가 없어서 그렇지. 엉키지 마라. 아빠는 바닥 찍고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부지런하게 계속 저기 한단 말이야. 형태야, 아빠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이거 다리를 봐봐. 이렇게 앞뒤로 벌리고 몸 중심만 이렇게. 형태는 지금 이게 다 또 아빠가 보기에도 쌀까마니가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 신기하네. 그 녀석이 또 물었나? 아빠. 그 녀석이 또 물었나 봐. 어. 아닌데? 저보다 좀 큰데? 어, 그러네. 형 데리고 왔네. 아, 되게 싫어하는 형들이었었나 보다. 자, 구독자님이 주신 초코바. 출출하네요. 야, 야, 이거 메뚱이다. 뭐야? 메뚱이. 메뚱이야? 어. 힘새가 딱 피는데. 메뚱이다. 응? 어. 일단 저만 보면 만약에 백쪽이면 무조건 낚시 줄을 잡고 앉아. 야, 앉아, 앉아. 와, 장원이다, 오늘. 낚시 줄을 잡고
앉아. 와, 이거 왜 이렇게 커? 장원이다, 장원. 대박. 바늘 끼고. 어, 목줄을 잘라. 목줄? 머리, 어, 바늘줄. 아, 바늘줄? 응. 잘라. 아니, 앞에가, 아, 예, 그래. 잘라. 자르고 가는. 이야,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크다, 성태야. 아빠는 이거 살려줬잖아. 야, 그거보다 작았어, 아빠는. 창훈이 아저씨가 쳐다보잖아. 야, 쳐다만 봤는데 뭘 감사합니다. 야, 쟤 시샘의 눈빛으로 쳐다봤는데. 아, 그런가요? 쉽게 뺄 수 있는 거는 빼고, 바늘을 많이 갖고 온 이유가 그거야, 아들. 야, 아빠 이따 놔줄게. 아빠가 잡을 거 왜 네가 잡았냐? 치사. 아, 여기 확실히 씨알이 좋다. 이게 아빠가 잡은 거였어? 어. 오, 그래. 씨알이 좋다니까, 여기. 오. 근데 성태가 잡은 게 제일 커. 어. 창훈이 아저씨 또 잡았어. 오, 잡았다. 아, 넌 왜 잡냐? 괜찮은 백쪽이다, 야. 너 다음부터 카운터 갖고 와서 둘이 경쟁 한번 해보자. 네. 흠이나 비슷비슷하다. 아우, 야, 챔질 진짜 멋있었다, 이번에. 백쪽이다, 이거. 와, 창훈이 아저씨 큰 거 잡았다. 백쪽이야. 어? 백쪽이야. 네 건 애족이. 나 애족. 아빠도 애족이네. 어. 따박따박 계속 나와. 어? 뭐? 큰놈이야? 모르겠어. 그 뭐야, 기존에 있는 기성채비로 좀 잘 안 드시는 분들은 이렇게 가지채비 만들어갖고 한번 써보세요. 그냥 똥돌에 줄 하나만 달고 그게 입질은 더 빨라요. 오, 좋다. 이야, 씨, 이런 것만 나오면 와. 그 앞에 거 같은 씨알 다섯 마리 22,000원이에요 지금. 자, 어, 씨알 좋아. 오, 잘 간다. 절반 정도 차 간다. 그러니까 우리 좀만 더 잡고, 어, 밥 먹고 좀만 더 잡고 그 다음에 10잔 다시 하자. 어, 이게, 와, 한 통 다 써가, 성태야. 어, 진짜? 어. 우리 근데 미끼 아직 두 통이나 더 남아있지. 아, 그럼. 아, 반찬을 따라주시는 거야, 이렇게. 자, 이렇게. 아들, 맛있어? 니가 고기를 좀 잡아가지고 맛있는 거야. 그 앞에 음료수랑 커피 이런 거 좀 드시면서 하세요. 물이랑. 비상비 안 오네. 어, 지금 비 안 오네. 그러면 딱 머리 뒤에서. 어. 그러게. 밥도 먹어야겠다. 밥도 먹고, 잠도 조금 잤고, 그지? 기둥에 기대고. 성태야, 하이파이브 한번 해자. 자. 어, 이제 싸우지 말자. 알았지? 어. 그 아빠한테 배워가지고 조금 할 줄 알게 됐다고. 아빠를 막 놀리고 이러면 못 쓰지. 농담이야. 아빠도 나 부르지 않는다. 아, 그게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안 가르쳐 줄 수가 있어. 그건 협박이야. 너한테 배웠어. 이제 지렁이 많으니까 꼬랑지를 꼬랑지에서 중간쯤. 오우. 야, 이건 크다. 아빠 짧게 했어? 길게. 길게? 성태도 갑자기 확 올 거야. 어. 바닥 잘 끌고 다녀? 어우, 사이즈 좋아졌어. 성태야, 짧은 거 해본다. 길게 쓰지 말자. 그렇지. 야, 크다. 어, 크다. 메퉁인가? 릴링 천천히 잘해. 메퉁이 같다, 이거. 어, 메퉁이 아니면 큰 백쪽이야. 장대?
야, 왜 이렇게 박냐? 메뚜기 같은데? 오우, 뭔데 박어? 장대? 장대? 손맛은 좋지? 야야, 잘 어울려, 잘 어울려. 대박. 이거 수신 아니야? 와. 줄자르자, 줄자르자, 줄자르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자, 아빠가 더 줄게. 어, 뭐야? 오, 오. 차라, 차라. 지금 쭉 뺏었어. 오, 오. 자, 줄 자르지 마. 빼, 빼, 빼. 빼? 오, 와. 제 큰 거 잡았어. 큰 거 연두 마리. 이게 자, 안 잡히다가 자. 갑자기 터지는구나. 오. 와, 대박. 성태 이거 봐, 갑자기 확 치고 들어가지. 막 전환하다가 내가 잡은 건가 봐. 와. 약간. 야씨. 아주 조금. 삼자 삼자. 삼자야? 어. 아빠가 잡은 거보다 더 크다 이거. 와, 대박. 아니 무슨 장대인 줄 알았어 아빠는. 나도 처음에. 계속 꾹꾹 박아가지고. 나도. 내가 연장 소금 가져와? 아니야, 됐어. 사이즈 좀 한번 다시 볼까? 삼자 삼자. 와, 와, 그지? 그렇지, 그렇지, 잘하고 있어. 어, 저거 진짜 크다. 아, 씨. 후둑후둑했어. 그래, 아이. 왔다 싶을 때 어차피 지렁이 남으니까. 어, 좋아. 어. 응, 백쪽이야. 그래도 아주 작진 않아. 나도 됐어. 그만하면 훌륭해. 어우, 쌍거리야. 그렇지. 어우, 그래. 아, 아, 말은 이렇게 하고 아빠는 놓쳤어. 오, 야, 좋다. 아이고, 아빠 작다. 이거는 스포티다. 손태는 큰 거 잡았는데. 오, 씨. 괜찮아, 그 정도도 뭐 괜찮은데. 자. 3시 됐습니다. 마지막 포인트인데 여기 한번 찍어보고 퇴청하신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조각이 만족스럽거든요. 이거 뭐 거의 다 쳤으니까. 근데 선장님이 너무 아쉬워하시네요. 배질 하시는 거 보니까 쭈꾸미 잘 하실 것 같아요. 젊으신 선장님이신데. 모르겠어. 자, 올려보시고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찍어볼게요. 그쪽 맨바닥 좀 찍어보고 안나오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마지막인 줄 알았더니. 정리 하실 분들은 아이스박스에 다 집어넣으세요. 한번 더 찍어보신답니다. 와, 많이 잡혔다. 한 마리만? 응, 딱 한 마리만. 미끼를 잘 끼워서 한 마리만 해야지. 미끼 잘 끼웠잖아 이거. 맨 위에 거 이상하잖아. 이제 됐어. 끝이야. 어우, 히트. 마지막 포인트에서. 아, 딱 히트였는데. 확 채야지, 확 채야지. 그렇지. 괜찮아, 아예 안 도망갔어. 오우, 괜찮아. 뭐야, 괜찮다? 어, 쟤 방금 또 있었다. 야, 크다, 이거. 오, 큰데? 어, 커. 야, 참질 한번 했으면 됐어. 힘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됐어. 어우. 야, 씨. 아빠는 자고.
저 뒤에 또 나와. 갑자기. 어. 바로 내려야 돼. 버저비터라고 하는 거야. 이걸. 막판에? 응. 막판에 많이 가. 응. 야, 넌 괜찮은 것만 잡는다. 위에도. 야, 막판에 분발들 하시네. 후둑후둑 하다가 괜찮아 괜찮아 내려. 아니 그게 아니라 바늘이 오빠 일단 내가 할 테니까 아빠는 일단 많이 잡아줘. 내가 이거 지금 죽여. 이거 네가 해. 내가 하려고. 시간 끌면 안 되지. 침착하고. 10분 후에 마치도록 할게요. 일단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보세요. 자, 10분 후. 와, 쌍거리. 형태야, 아빠가 해볼까? 아니, 나 지금 거기다 풀어. 됐다. 이거 지금 아니야. 괜찮아, 그냥 내려. 괜찮아, 안 끊어져. 안 끊어져, 안 끊어져. 뒤에 계속 나와. 이야, 진짜, 어떻게 내리자마자 저럴까? 어우, 사이즈 좋아. 어우, 사이즈 좋아. 자, 아빠가 도와줄게. 아, 내려야지. 어. 아빠는 아빠. 한 마리 잡았다. 와, 끝까지 최선을 다하네, 진짜. 우리 아들 진짜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데? 낚시를 좋아하는 거죠, 이 녀석은. 참, 저 잘할 때하고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체험학습이란 것도 있고. 이제 거의 끝난 것 같다. 다들 정리, 오우, 정리 안 하셨네. 잡으셨어. 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야, 자, 수고하셨습니다. 아들이랑 체험학습 내고 왔는데 되니까 상황이 조금 좋아질 것 같기도 한데. 네, 선장님께서는 아쉽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좋았어요. 채비 좀 자를게요. 어, 어, 어. 아빠, 채비 어디 있어? 아빠 보내. 어, 어, 어. 그래, 어, 우리 아들. 와, 우리 아들 든든하다. 정리할 때도. 조항에 자꾸 신경 쓰시고, 뭐, 어떤 선장님도 그러시지 않은 선장님은 없으시겠지만, 루키오 선장님은 특히 더 하신 것 같았습니다. 백조기 낚시하면서 음료수도 비치해 놓으시고, 저 옆쪽에 가면 출출하실 때 좀 드시라고. 라면? 그런 것도 좀 있고. 자, 이러저러하게 성의가 좀 팍팍 느껴지는 선장님이죠. 선장님이시고. 저희는 정말 재밌었어요. 뭐, 백조기 엄청나게 만끽하려고 이렇게 오는 것도 아니고, 오늘도 조항, 저희는 좋았는데 선장님께서 계속 안 좋다고 하시니까 저희는 마음에 들었거든요. 그치 송태야? 어. 저 어차피 날아주려고. 아. 어, 큰 걸로. 감사합니다. 횡재했네. 사장님. 네. 같이 담으세요. 나눠주신다고 하는데. 예? 너 먹을 만큼 잡은 것 같아. 분들 잠깐만 내려와 계세요. 네. 내가 아빠보다 크게 잡아서 세 마리. 야, 그걸 꼭 자랑해야 돼, 인마? 아빠는 작은 조그만 것밖에 못 잡았잖아. 자랑해야 돼. 원래 재산은 스승을 넘어 사는 겁니다. 아빠는 몇 주 동안 소리 걸었어?